네, 앞서 보신 대로 노원구에서는 주민이 직접 예산 운용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이 직접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실현시켜보자는 취지로 재정감시 3대 조례 운동이 진행된다는데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강미경 공동조직위원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가 총 3개인데 각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3개 조례의 각각 명칭은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저희가 좀 달았습니다. 첫 번째 조례는 결산 감시 조례입니다. 노원구가 한 해 예산을 쓰고 나서 결산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게 되는 시기는 6월 달입니다. 네, 너무 이제 늦게 공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국회의 결산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2월에 세입 퇴출 마감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요 조례에서는 2월 15일 전에 노원구도 주민들에게 세입 퇴출 마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일정 요건이 갖춰진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의 인원수가 요구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결산을 보고하게 하도록 결산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는 남는 세금 주민 사용 조례인데요. 올해도 세금 순세계 잉여금이 774억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우선은 본 예산에 잘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순세계 잉여금의 50% 이상을 노원구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직접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주되게 있습니다. 우선 직접 배분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원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세금 쌓아놓기 방지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쌓아놓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한정으로 쌓아놓지 못하도록 이것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세 번째 조례입니다. 네, 이 조례가 주민 발의로 재개정을 추진하는데 서울시 최초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또 지자체 재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일들이 단순히 순세계 잉여금을 넘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노원구 재정 규모는 올해 규모가 1조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자치구에서도 큰 규모에 속하는데요. 현재 이 재정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사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결국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을 남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재정이 되도록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주권자로서 주민들이 이 재정 운영에 대해서 감시하고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민 감사회에 이게 첫 번째 조례가 실행이 돼서 주민 감사회를 열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정보를 더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훨씬 더 이제 근거가 많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민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일하게 되는 구청장 구의원들도 조금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구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좀 새로운 정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실현되려면 주민 동의 서명도 8,800명 이상 받아야 하고 또 거쳐야 하는 절차들도 많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게 구의원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노원구에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8,800명 이상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선은 대표 청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최나영 공동조직위원장님 둘이 이제 우선은 대표 청구인으로, 조례재정 청구 운동을 지금 구청에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검토한 이후에, 이제 90일 안에 이 8,800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90일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이것을 이제, 정해주게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되면, 이제 조례 그 청구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그 수임인들을 등록을 해서, 8,800명, 연서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서명 운동을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주민대 조직위원회에서는 한 달 동안은 이 수임인들을 모집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 이후에 이제 이 수임인들이 준비가 되면 또 대대적으로 이 조례 청구 서명 운동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조례를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검토 후 구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11월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조례가 실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밝게 됩니다. 네, 노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강미경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